저는 마음에 들어요. 와, 이 모자 대박. 아우, 아우, 이거 얼마게요? 와, 얘도 진짜 싸게 주고 샀다. 퀄리티가 과연 어떨지. 나와 결혼해 줄래? 이렇게 해서 얼마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 가을 겨울 패션 트렌드 중 가장 핫 키워드가 보헤미안 또 카우보이 룩이잖아요. 제가 또 그 무드에 너무 지금 심취해 있어가지고 예쁜 아이템 없나 하면서 인터넷을 막 뒤지다가 태무를 보는데 태무에 이쁜 게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쇼핑을 좀 해봤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태무 하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웨스턴 부츠인데요. 이거는 제가 딱 보자마자 너무 내 스타일, 당장 사야 돼 해서 바로 질른 건데 일단 가격이 17,000원, 너무너무 저렴하잖아요. 그리고 보헤미안 카우보이 하면은 또 그 터키석이 포인트잖아요. 근데 이게 딱 터키석의 그런 컬러를 갖고 있다. 자세히 보여드리면 여기 앞에 그리고 옆에도 이렇게 다 자수로 처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굽은 우드 스타일. 옆에 지퍼나 그런 거는 없는데 통이 생각보다 넓어가지고 안감도 이렇게 하늘색으로 돼 있습니다. 짠! 이렇게 한번 신어봤는데요. 어때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화이트 컬러의 막 원피스나 이런 거에다가 딱 이거 하나로 포인트 좀 너무 이쁠 것 같아 샀는데 저는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쁘지 않나요? 포인트.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지금 딱 신고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부츠인데요. 손을 약간 떨면서 구입을 했거든요. 6만 555원. 솔직히 태무에서 6만 원대 가격은 많이 비싼 편이긴 하거든요. 살까 말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이 부츠 못 참겠다 해서 바로 질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봉투 같은데 씌워져서 왔거든요. 상자에 들어서 왔는데 이 상자부터가 웨스턴 무드가 아주 뿜뿜 나는 이런 느낌. 얘도 마음에 드는데? 제가 이 친구를 산 가장 큰 이유는 이 웨스턴 부츠 움직일 때마다 반짝반짝하는 게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지퍼도 있고 앞쪽에도 보시면 그리고 뒤에도 보시면 큐빅이랑 자수가 싹 굽이 이렇게 나무로 돼 있어요. 괜찮지 않나요? 여기 옆에 이런 부분도 다 자수로 돼 있고 안쪽에도 보시면 여기는 가죽 그리고 여기는 약간 스펀지 같은 재질? 약간 짜치기는 하는데 또 생각해보면 겨울에 신으면 따뜻할 것 같다? 짜잔! 오! 제가 또 화이트 컬러에 웨스턴 부츠 왔거든요. 하얀색 옷을 좋아하기 때문에 올 화이트 착장으로 맞추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다 약간 누리끼리한 베이지색이야. 무난하게 착장을 하고 이렇게 웨스턴 부츠로만 포인트를 주면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마음에 들어요. 오, 지금 착장이랑 잘 어울리죠? 오, 이렇게 한번 입고 나가야겠는데?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또 카우보이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바로 카우보이 모자잖아요. 모자를 빼놓을 수가 없죠? 얼마 주고 샀냐? 와, 이 모자 대박. 이 모자는 4,839원 주고 샀는데요. 이렇게 비닐에 쌓여줘서 왔어요. 오, 이거 랩핑해가지고 왔는데? 아우, 아우, 아우. 오, 모자가 좀 찌그러져서 올까 걱정을 했는데 완전 딱딱한 플라스틱 바가지 같은 게 들어있어서 이 쉐입이 망가지지 않게 잘 왔습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이렇게 이런 끈, 가죽,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어요. 단돈? 5,000원이다. 카우보이들 보면 모자를 이렇게 잡잖아요. 이렇게 뾰족해하고 여기가 앞인 것 같아요. 어? 괜찮은데? 어떤가요? 근데 이 모자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쪽이 뭔가 살짝 이상해. 대충 쓰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약간 눈 가리는 이런 식으로 써야 되나? 근데 저 마음에 들어요. 요거에다가 웨스턴 부츠 딱 이렇게 신어주고. 와, 근데 이거 진짜 딱딱하다. 제가 요즘에 기안84님이 나오는 태어난 김에 음악 일주 그걸 보는데 거기에서 카우보이 분들을 만나고 그러거든요. 카우보이 분들 모자가 이렇게 위로 쏟아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궁금해서 인터넷을 막 뒤져봤는데 비가 오거나 그러면 빗물이 챙이 이렇게 돼 있으면 막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빗물을 잘 담아줄 수 있고 여기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마셨다고 하는 그런 인터넷 글을 봤습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또 카우보이록 하면 이 웨스턴 벨트가 포인트잖아요. 금색보다 은색을 좀 좋아해가지고 은색 벨트 벨트를 샀고 여기 끝 꼬랑지 부분에도 이렇게 포인트가 있고요. 가죽은 레자. 한 반년 차면 쭈글쭈글해지면서 여기 다 까지고 버려야 된다. 하지만 매일매일 착용할 것도 아니고 유행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좀 저렴한 걸로 맛보기. 이거 얼마게요? 맞춰보세요. 이거는 2,364원에 샀습니다. 커피 한 잔 값도 안 한다. 이것도 한번 차보면 이렇게 과하지 않게 웨스턴 무드를 줄 수 있다. 근데 옷 위에다가 해도 나쁘지 않은데? 그죠? 얘를 좀 더 쪼여서 해볼까? 여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오게? 나쁘지 않은걸? 또 모자를 샀는데요. 와, 얘도 진짜 싸게 주고 샀다. 3,807원. 이것도 가을 무드에 딱 써주면 예쁘지 않을까? 얘가 포인트가 여기 안쪽은 패턴이 없고 여기 위에만 이렇게 패턴이 있어서 겹쳐져 있어가지고 요게 좀 매력적이더라고요. 옆에도 보시면 요런 느낌. 써보면 아, 나쁘지 않은데? 괜찮나요? 별론가요? 아, 근데 이거 냄새가
제 머리 냄새 아니고요. 좀 고약해요. 저 마음에 들어요. 아, 얘 사이즈를 좀 줄일 수 있는 뭐 그런 끈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옆에 이걸 조이면 되잖아. 여기 똑딱이가 있어갖고 이것도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크기를 줄여보면 어? 지금 이제 좀 괜찮다. 어, 아까보다 나은데? 솔직히 3,000원 이상의 가격은 제가 뽕을 뺄 것 같기는 해. 얘도 그래서 만족. 요만큼이 남았는데 하나하나 보여드리자면 제가 저번에 브이로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항상 셀프 네일을 하거든요. 이번에 제가 네일한 거는 이런 느낌의 네일을 했습니다. 혼자 집에서 하는데 카우보이 무드에 빠졌으니까 이 네일도 카우보이 무드를 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느낌의 약간 터키색 컬러의 실버, 얘는 약간 골드 느낌. 네일 재료들을 엄청 많이 사거든요. 이 중에서 뭔지 모르겠어. 찾기가 어려워요. 이거 스티커 두 장에 1,231원 정도 구입을 했어요. 한 장에 그러니까 한 600원 정도? 그것도 되게 저렴하게 샀다. 그리고 네일 파츠를 또 두 개를 구입을 했는데 자세히 보시면 얘는 약간 파란 색깔 터키색 같은 네일샵 가가지고 하면 이런 거 하나 붙이면 가격이 엄청 뛰잖아요. 이렇게 아주 3,500원? 나쁘지 않다. 그리고 터키석이 50개가 들어가 있는 이런 스톤도 샀는데 1,096원 정도 샀어요. 그러니까 1,100원 정도? 컬러도 살짝 민트 컬러랑 이렇게 파란 색깔이랑 빨간색 이런 게 막 섞여 있어서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핸드폰 뒤에 이거예요, 이거. 이거 이름 뭐죠? 아무튼 3,833원 주고 구입을 했어요. 여기에 스티커가 붙어 있고 이렇게 손에다가 끼고 다닐 수도 있고 스탠드처럼 거치를 할 수가 있는 너무 예쁘죠? 이거는 1,827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목걸이 3개랑 팔찌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퀄리티가 과연 어떨지. 오, 이렇게 동그란 원석에 이런 게 이렇게, 오, 너무 마음에 드는데? 골드한 느낌이기는 한데 포인트 주기엔 딱인 것 같아요. 이거는 목걸이인데 어? 목걸이가 3개가 지금 꼬여서 왔는데 잘 풀어볼게요. 지금 뜯자마자 여기에 붙어있던 이 터키석이 떨어졌습니다. 본드칠을 너무 대충했어. 나머지 두 개 목걸이를 한번 보자면 하나는 십자가, 하나는 약간 달 같은 모양인데 그리고 이 떨어진 터키석 세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솔직히 이 팔찌랑 목걸이 세 개 해가지고 2,000원도 안 하는 가격이면 이거는 뭐라고 하기가 좀. 이 터키석 이거는 제가 그냥 본드로 해가지고 붙여주면 될 것 같고 어? 아, 목걸이 세 개가 따로따로 착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를 산 거였는데 하나로 그냥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착용은 할 수가 없다. 제가 차고 있는 요 목걸이 요건 얼마게요? 친구가 루이비통에서 뭘 샀는데 찾으러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같이 따라갔다가 살 계획이 없었거든요. 마네킹이 요거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두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어머! 주세요 해서 루이비통 목걸이에 태무 목걸이 얹기. 오, 어떤가요? 부족 같은데. 저는 솔직히 이거 십자가 짧은 거 있잖아요. 하나만 하고 다녀도 괜찮겠다. 이거 두 개는 없는 걸로 치고 요거라도 건져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샀는데 다 주렁주렁 메고 다녀야 되는 그런 목걸이였다니 약간 좀 과하긴 하다. 반지를 구입을 했는데 이건 1,992원. 요거를 이렇게 열어보면 오, 골드 컬러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데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가격도 나쁘지 않아. 그리고 이 반지는요 크림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자기 손가락 사이즈대로 살짝씩 늘리고 할 수가 있어요. 요런 느낌. 팔찌랑 세뚜세뚜 요것도 봉투 안에 상자가 들어있는데 나와 결혼해 줄래? 영생을 함께 할래? 하트 터키석 반지. 이거는 심지어 실버 구입이라고 해서 조금 비싸게 구입을 했는데 와, 많이 비쌌네. 12,237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사이즈는 7 사이즈로 구입을 했고요. 얘는 앤틱한 실버예요. 그렇게 막 튀지도 않고 데일리로 하기에 괜찮을 것 같아서 구입을 했는데 오,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어, 이게 더 마음에 든다. 얘를 빼면 이런 느낌. 어, 근데 얘도 괜찮은데? 얘는 오른손에 끼고 얘는 왼손에 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세공이 은근 좀 퀄리티가 있다고 해야 되나? 어, 어때요? 어! 두루룽. 제가 또 귀걸이를 구입을 했습니다. 얘도 실버 925고 11,553원. 반짝반짝거리는 완전 그냥 실버 느낌? 십자가 모양의 터키석이 쭉 박혀있습니다. 어, 이거 너무 귀엽죠? 어! 아! 피어싱이에요, 여러분. 확장까지는 아니지만 살짝 귀걸이 침치고는 좀 굵은데? 얘를 이렇게 껴가지고 뒤로 이렇게 닿는 이런 느낌인데 내 귀구멍에 들어갈라나? 어? 들어가네. 하면 요런 느낌. 오,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너무 과하지도 않고 데일리로 자주 할 것 같아요. 오, 만족 만족. 이 귀걸이랑 이 반지랑도 이렇게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제 마지막 이거는 1,984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바로 집게핀입니다. 이번 트렌드가 보헤미안 카우보이 앤 애니멀 패턴. 애니멀 패턴에 이 터키석이 주르륵 박혀있는 거면 이거는 못 참지 해서 바로 구입을 했는데 가격도 나쁘지 않다. 자세히 보여드리면 여기가 약간 송치 같은
엄청 가짜죠? 근데 이게 나름 텍스처가 이렇게 있어요. 터키석이 착착착 세 개. 뒷면에도 터키석이 착착착. 만약에 이 집게가 고장난다? 터키석만 빼가지고 액세서리를 만들어도 2,000원어치 감은 할 것 같아서 이것도 저는 마음에 들어요. 한번 해보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뒤돌면 카메라가 안 보여서. 그럼 이제 이거를 다 합치면 어떤가요? 카우보이 보헤미안 무드의 테무 하울을 한번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마음에 든다. 가격 대비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일 잘 산 거가 뭐냐고 한번 저한테 물어보시면 이 부츠 이거 두 개는 아주 잘 신을 것 같고요. 이 반지 그리고 귀걸이 그리고 이것도 마음에 들고 이거 뒤 붙이는 거 이것도 마음에 들고 목걸이 세 개 달려있는 그거는 좀 과하다 싶어가지고 좀 별로인 것 같고 잘 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죠? 이 가격인데 만족스러운 쇼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번에 산 물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여러분도 카보이 보헤미안 무드 도전? 궁금한 거나 아니면 이런 거 한번 사보세요 하시는 게 있으시면 댓글에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여왕은 갑니다. 안녕! 쉬.